자, 랩 5.2에서는 한 개의 파일로 되어 있는 걸두 개의 파일로 만들어서 컴파일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파일에 여러 개의 펑션을 둬도 상관은 없지만 너무 복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메인 프로그램이 있는 메인 펑션이 있는 쪽을 하나 떼고 그다음에 서브 프로그램들은 따로 파일을 만드는 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프로젝트를 새로 열어봅시다. 프로젝트 열기에서 빔 프로젝트를 하고 여기 렉처노트에 랩 5.2 자 하고 확인.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미 지금 한 개로 돼 있는 파일은 있으니까 그걸 갖고 와서 이제 두 개로 나누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자, 소스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추가를 하고 기존 항목을 이제 가져오려고 그래요. 기존 항목은 지금 다운로드에 있어요. 자, 다운로드에 있는 거를 여기 있는 건 이제 컨트롤 카피해서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이쪽은 지금 어디냐면 여기 노트에 지금 금방 5-2를 만들었고 5-2 여기다가 이제 갖다 놓으면 됩니다. 여기다 컨트롤 V를 하고 그럼 지금 C++ 파일이 왔고 자, 요 파일을 이제 우리가 추가를 하면은 여기 소스 파일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걸로 나오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컴파일을 고쳐봅시다. 자, 이제 두 개의 파일로 분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펑션들 타입은 여기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세 개를 이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스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 추가하고 새 항목을 해야 되겠죠. 새 항목. 뭐 여기 cpp 파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랩 5-2에 뭐 서브라고 합시다 서브 그리고 추가를 하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갖고 오면 되는 거죠. 자 이쪽에서 아까 여기서 뭘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펑션들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컨트롤 X 하고 이쪽에 와서 여기요 컨트롤 V 자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에러 같은 게 뜨죠. 그죠? 여기 시아웃이 안 된다. 시아웃이 안 되는 거하고 뭐 엔드 오브 라인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개차도 그렇고 그거는 IO 스트림을 인클루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인클루드 IO 스트림 그럼 지금 씨아웃도 이제 없어질 거예요. 아, 그리고 씨아웃이 지금 또안 없어지는 이유는 여기 우리가 네임스페이스를 해야 되겠죠. 네임스페이스. 그다음에 std 스탠다드. 자, 그러면 이제 씨아웃도 없어 다 되고요. 그러면 이쪽에 원래 파일에서는 이게 이제 필요 없는 거죠. 둘다 지웁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두 개의 CPP 파일이 만들어졌고, 이제 두 개를 따로따로 지금 이제 컴파일을 하고 돌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한개 파일 했을 때는 같은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요 파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서브 파일도 같이 하고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 한 프로젝트에 소스 파일을 여러 개 해갖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좀더 복잡한 프로그램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클래스로 넘어갔을 때는
각 클래스마다 그 CPP 파일을 따로 만드는 게 좋고, 그때 또 헤더 파일도 따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펑션이 많을 때한 펑션들만 모아서 한 CPP를 만드는 걸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